오늘 다섯 번째 축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도 없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본 사람들이 있죠.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봤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내가 아는 상식이, 내가 아는 경험이, 내가 아는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요, 절대 폭력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갖춰질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이에요. 아멘. 여덟 번째 축복은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진짜 더 큰 축복은 뭐냐, 오늘 팔복의 여덟 가지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짜 복은 뭐냐,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진짜 복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건 지금은 몰라요. 역사는 시간이 흘러야 알아요. 먼 훗날 역사가 지났을 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 축복을, 여덟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말한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입니다. 그 천국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뤄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가정과 마음과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